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신길교회 사랑나눔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슬람교회 라마단 행사가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데요. 이슬람 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다일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과 사랑을 전한 나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올해로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기도로, 오직 순수 복음을 위해 걸어온 CTS의 믿음과 도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일이었죠.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알려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이날 총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5일 만에 확진자가 10명이 넘어섰는데요. 이에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5명, 부산 1명 등 총 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정오 기준으로 총 5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2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 4곳을 방문한 용인 66번 환자인 A씨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크게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4월 29일 밤부터 5월 6일 새벽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연신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유흥시설 그 감염 확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많이 그동안도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유흥시설에서 결국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건데요. 문제는 이 클럽들이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클럽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들에서 작성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건데요. 출입자 명부 1,936명 중 637명만 통화가 연결됐고 현재 1,309명은 불통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성된 출입 명부가 왜 정확하지 않은지도 궁금하고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은 주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혹여나 노출될까 염려해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클럽들을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문자메시지와 뉴스 등을 통해서 4월 29일 밤부터 5월 6일 새벽까지 이태원 클럽들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상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또 생긴 겁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또 이른바 찐방으로 알려진 곳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반 남성 전용 사우나와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남성 전용 사우나가 있는데요. 찐방은 동성애자들이 익명의 상대와 성행위라는 남성 전용 사우나로 알려진 곳입니다. 결국 서울 강남구청이 9일 안내 문자를 보내고 찐방으로 알려진 블랙 수면방에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은 대부분 현금을 내고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누가 방문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찐방의 특성상 보통 3.3제곱센티미터의 남짓한 공간에서 성관계를 맺는 개방형 공간인데요.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손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휴식을 위해 찜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글이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죠. 한국교회가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고요? 네.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주일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고민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주일에는 신길교회가 지역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축제를 전개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또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참 좋은 취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신길교회는 이날 7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린 후 전달식을 열고 성도들에게 각각 상품권 3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이 상품권은 대신시장에 있는 모든 사업장과 주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날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대신시장을 찾아 다양한 생필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신길교회와 성도들의 이 같은 나눔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네. 대신시장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제 살려주시니까 감사하죠. 지금 상권이 너무 죽어갖고 너무 힘들어요, 상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끔 도와주시니까 여기가 아주 활성화되게끔 해주시니까 제일 감사하죠. 그 덕에 살고 먹고 살고 있죠. 신일교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소상공인분들이 힘이 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신길교회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오지 않았나요? 네, 지난 12월 성탄절에도 지역주민, 우리 새신자들을 초청해 사랑나눔 축제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기용 목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김민석 당선인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목사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도 아닌 실천이라며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 이 재래시장 상권 우리 상인 이웃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저희들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일은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 이상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한 게 교회의 힘입니다. 전 신길교회 힘으로 이 영등포 대신시장의 양극화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누고 돕고 함께하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길교회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믿음과 또 신앙, 교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 활기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찾은 많은 성도들도 즐겁게 장을 보며 다양한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시장을 찾은 성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는데 우리 신길교회에서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돕고자 이렇게 힘쓰셔서 덕분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덕분에 이런 체험도 하고 도움도 줄 수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서 파이팅 하세요. 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 사랑 실천이 전국으로 더 확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과 노숙인들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요즘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낮은 자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광장. 마스크를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박스에 물품들을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제구호 NGO 굿피플이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250여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희망 박스를 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가 한 두 달 이상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희망 박스는 약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들이 들어있는데 가장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 이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힘과 용기를 전해줄 계획입니다. 희망 박스에는 마스크, 샴푸 등의 필수 위생용품과 포장용 밥, 곰탕, 라면 등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음료가 담겨 있으며 생활용 편이 어려운 성도들 가정에 우선적으로 5천 개의 박스가 전달됐습니다. 인천 부평역 광장, 열체코와 손소독을 거친 노숙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으로 줄을 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또한 마스크와 장갑 등 철저한 위생장비를 갖추고 배고픈 길거리 노숙인들에게 점심 도시락과 생활용품 등을 나눠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부분 지역의 무료 급식 시설이 문을 닫은 상황. 인천 지역 거리 노숙인을 위해 힘써온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봉사단체, 종교계, 공공기관 등 인천 지역 각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위한 일레이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전염 문제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들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먹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배식을 지원해주고 있고 급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자원봉사는 지난 4일 송영길 국회의원 당선인을 시작으로 7일 한국자원봉사센터가 8일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오는 20일 내는 인천관광공사 직원들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 어버이날인데 저희들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해서 이거 봉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고 이 사람들 좀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어느 때보다도 귀한 이들의 섬김과 나눔이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천상빈입니다. 라마단은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교 행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라마단 행사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요청해 왔는데요. 박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경전 꾸란을 계시받은 달을 기념하는 라마단. 한 달의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 신자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합니다. 이슬람의 5대 종교적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모스크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라마단의 핵심은 금식과 더불어 금식 후 시행되는 저녁기도 타라위와 저녁 식사 모임 이프타르. 이슬람 국가들은 타라위와 이프타르를 금지하고 외출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년 중 가장 활발한 라마단 기간 성지순례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 대사원과 메디나 예언자 사원 방문을 불허한다고 밝혀온 것. 이슬람 국가 선교사들은 이 같은 라마단의 위기가 단순한 행사 축소의 의미를 크게 넘어선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 라마단 금식 행위가 낮에 금식은 할 수 있겠지만은 금식이 끝나고 저녁 때 모여서 말 그대로 그 어떤 이슬람 사회의 한 그 일원으로서 그리고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라마단 그런 어떤 축제 이런 거를 일상에서 축제 이런 것이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아마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역자들은 라마단의 전례 없는 위기가 무슬림들의 영적 상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이슬람의 최대 행사가 중지된 가운데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따라서 급변하는 선교지 상황을 선교 전략에 발빠르게 대입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합니다.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과 영적인 침체에 놓인 무슬림들의 상황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역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진정한 그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분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라든가 SNS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로 그들 곁에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역사상 유례 없는 이슬람 라마단의 축소, 변화하는 상황을 선교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어버이날이 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선물을 나눴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있었던 어버이날 행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카네이션을 정성껏 달아주는 분주한 손들.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선물 받은 모자로 햇빛을 가립니다. 곧 한가득 선물을 받고 기쁜 걸음을 옮기는 노인과 어른들.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준비한 어버이날 행사 현장입니다. 밥퍼 나눔 운동본부는 어버이날에 더 외로운 독거노인들,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위해 매년 효도여행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 대신 정성을 담은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는 어버이날을 홀로 보내는 어른들을 찾고 나눔을 실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어디도 찾아갈 데도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 방 구석에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찾아가서 꽃 한 송이 전해주시고 용돈이라도 조금 전해주시고 과일이라도 전해주시는 게 진정한 예수 사랑 실천한 일입니다. 이날 준비된 1200여 개의 선물 꾸러미에는 도시락과 각종 간식을 비롯해 생필품과 의류 등이 포함됐고 여러 단체와 교회 등이 후원해놔서 나눔의 온정을 함께 키웠습니다. 또 지역 경찰서의 공연 등이 진행되며 잔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받은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해소됐다며 기쁜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저 진해 있어. 군인이야. 해군. 그러니까 모두 가니까 이렇게 주고 논아 먹고 같이 울리는 거 좋지 뭐 그래. 밥퍼 나눔 운동본부의 어버이날 나눔. 기념일이 더 외로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기독교 TV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입니다. 올해는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CTS는 그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으로 지금까지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오직 순수 복음을 위해 걸어온 CTS의 믿음과 도전의 역사를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만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물론 정부와 시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디어로 순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CTS. 국내 최초 영상 선교 방송으로서의 길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1995년 12월 1일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세웠지만 2002년 6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초기 경영진의 경영 미숙으로 인한 부도로 사업을 비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 하루아침 길바닥으로 쫓겨난 CTS 임직원들은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국내 최초로 제1회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선교단체로의 가능성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련이 아닌 새로운 희망임을 몸소 체험한 CTS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 남산으로 사옥을 이전, 예수님의 사랑과 오직 순수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에 주력해왔고 이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CTS를 향한 사랑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3년 최초로 흑자 경영을 달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노량진 멀티미디어 센터에 입주하며 노량진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후 기독교 문화 전파에 앞장서며 대내외적으로 방송 제작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 방송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뉴미디어 시대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CTS는 기독교 미디어 그룹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했고 한국교회의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산 장려 운동, 영유아 보육, 교회 학교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섰고 CGS를 설립해 기독교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함께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예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한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킨 CTS. 앞으로 맺어질 열매가 기대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가정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체돼가는 가정체계, 한국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복협 원례 발표회에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임헌만 교수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 이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임 교수는 교회가 이혼을 겪은 가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성경적 관점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알리는 평생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 목사는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며 가정을 말씀 교육의 장으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건강한 가정이 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가 30일에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목동교회 최현규 감독은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연회에서는 각 기관단체와 위원회 보고 등 사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브릿지온 아르떼에 소속된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응원을 전하는 덕분의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작가들은 코로나19와 맞서는 의료진들을 표현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황진호 작가는 장애인을 향한 편견 해소를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 등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됐다며 작가들의 마음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가 포스트 코비드19 교회를 말한다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포럼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김형국 대표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 등이 참석해 한국 사회의 변화와 교회, 예배와 온라인 사역, 진실한 공동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주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전주중부교회에서 2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선 지난 회기 실행위원회와 사역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전주중부교회 김덕인 권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회장 김덕인 권사는 취임사를 통해 여전도회연합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명을 이뤄가자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익산노회가 1위 북문교회에서 16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예배에서 전 노회장 1위 신광교회 장덕순 목사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정의감을 갖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항상 달려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된 일정으로 열린 회무처리에선 총회 총대선거와 헌의위원회, 정치부 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목사 안수식이 이뤄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동노회가 경주중앙교회에서 15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가 마련한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제 등을 사용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경동노회장 이동성 목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에서는 공로패 전달과 회계 보고, 목사 안수와 전도사 임직식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낯선 땅에서 한평생을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마무리하고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별히 독신 여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의 삶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새빛 자매회 김화자 목사와 40년 넘게 인도 복음화에 힘써온 김영자 선교사와 함께 은퇴 여 선교사를 위한 한국교회 노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화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빛 자매회, 이 은퇴 여선교회를 위한 또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남녀 유별한 이런 속이니까 여자들 전도하려면은 자연히 여자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예. 우리 한국교회가 참 120여 년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역사지만은 네. 지금 세계적으로 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더 우리 여성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는 독신 여선교사가 42명이 지금 나가 있다고 돼 있지만 이건 총의 파송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이라든가 또 이제 작은 선교 단체 이런 곳에 의해서 파송되어 가지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도 빚도 없이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일하다 보면은 그냥 대부분이 독신 여선교사들 가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셔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힘든 곳, 정말 그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곳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네. 온몸을 다 헌신해놓고는 네. 일할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쩌다 보니 벌써 뭐 60, 70이 네. 돼가잖아요. 네. 한국에 돌아오려고 보면은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네. 그리고 있는 건 다 써버리고 네. 건강도 어려워지고 그런 속에서 고국에 돌아오려고 해도요. 막상 오면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우리 특별히 그 장신대 명예 그 교수가 되시는 주선희 교수님은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연민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독신 여선교사들이 오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예.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그 8월 달에 이제 그런 뜻을 찬동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새로운 이제 사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새빛 선교회라는 거예요. 네. 새빛 자매라고 했습니다. 네. 여성들을 선교사들 모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새빛이 저기 나와 있는데 새빛이 아니고 네. 그 세상 세자 어이예요. 제가 보니까 잘못됐네요. 예,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주선의 교수님의 뜻은
선교사를 사역을 끝나고 와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둡고 아주 죄악된 이 세상을 밝히는 일을 우리 여자 선교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새빛 자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자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어찌 보면 참 긴 시간 동안 인도 선교를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게 된 건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인도에 처음에 갔을 때는 프로젝트가 많았죠. 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힌두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나오는데 예수님 또 하나의 그들의 신이지 예수님이 오직 우리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그럼 애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힌두교가 물들기 전에. 그래서 이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가난한 집 애들 그리고 고아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38명이 이제 어린이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공립학교 가니까 학교 가서는 힌두교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기독교 하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한 게 4살 미만 아이들 그러니까 힌두교에 물들지 않는 아이들 걔네들을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38명 학생으로 시작했다가 40여 명 그래가지고 뭐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저 할머니예요. 네, 그리고 그 목사가 5명 나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시골 교회 개척한 데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다 잘 자랐어요. 아직도 잘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은퇴 후에 요즘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지 또 근황도 궁금하거든요. 은퇴는 은퇴인데 그러니까 사역지에서 이제 돌아오시고 나서 돌아오지 못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도 그렇고 지금 비자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비자가 없으니까 자꾸 해서 6개월씩 나와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그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비자매에서 은퇴가를 해주면 좀 다리 뻗고 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김영자 선교사님과 함께 은퇴 여 선교사님들, 특별히 독신이신 이 은퇴 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귀한 장소를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그 가장 큰 동기는 우리 물론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그 주선희 교수님이 특별히 그 선교사들에 대한 연민이 많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성 교역자들 특별히 지금은 여성 목사 안수가 됐지만은 안수 이전에 여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그 여 전도사들은 정말 아무런 위치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막상 은퇴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전국 여교육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 교수님이 참석하셨다가 60이 됐는데도 교회에서 은퇴하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교수님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신갈에 땅이 좀 있는데 거기에 땅을 좀 그 화려해가지고 줄 테니까 여자 교역자 스스로가 좀 집을 짓고 일을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다가 그걸 하셔서 이제 그 이사장이 되시고 뭐 일을 하시는 가운데 이 독신 여선교사에 대한 이걸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 없으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한 10여 년 전에 그 건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그 이렇게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그 땅에다 짓는 것을 그냥 접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중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 교수님 지금 연세가
96세예요. 96세 된 어르신이 마음은 아주 청춘이시죠. 뭐, 젊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못 하시고 이제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그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 안식관이라고 하는 그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38년 동안 제가 헌신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는 뭐 우리 전국 여교육자에도 그만한 자원도 생기고 이제 충분히 혼자들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나와서 주 교수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급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나온 것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주 교수님 힘을 내가지고 이제 하시려 하다 보니까 우리 황영일 장로님이란 분이 네. 문막 쪽에다가 1200평의 땅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 8일에 이제 새빛 예. 자매를 만들고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단 법인을 이제 그 제출했는데 감사하게도 강원도에서 작년 10월 8일에 그 사단법인 허가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서인건축회사라고 예. 최동규 소장이 이제 그 말하자면 대표인데 그분들한테 아주 좀 잘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마침 돼가지고 그것이 원주시청에 이제 네. 넣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 2020년 4월 29일 날에 예. 건축 허가도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건축 허가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빨리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 업자도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 그래. 주한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예. 업자도 선정해 가지고 지금 네. 단계는 이제 이제 다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착공기를 예. 내야 된대요. 예, 예. 착공기를 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까지가 한두 달 네. 기간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7월 달 장마가 좀 끝나면은 7월 달에 이제 기공을 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 교사님 은퇴관이 다 지어지고 나서 낡은 삶을 이 은퇴관에서 보내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은퇴관이 좀 어떤 장소로 활용되시길 기대하시는지. 아, 저희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들이 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들을 벌써 은퇴할 나이 같으면 벌써 20년 이상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후배가 나갈 때 선교사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언어를 좀 가르치고 문화를 좀 가르치고 하는 방법.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그 문화 충격이 많았었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게 80년대에 그게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그때는 가지 못할 네. 때고 저 같은 경우도 패스포드를 못 받았으니까 여권을 못 받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 문화를 배우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언어 웬만한 언어 그 가려고 하는 곳에 언어와 문화를 조금 가르치면은 좀 습득해가지고 하면은 가서 닥쳤을 때 아 이게 그때 그 얘기로구나 하고 금방 넘길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해서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참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뭐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네.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언어도 좀 현지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선교사를 만들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선교사님께 먼저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또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뭐 지금까지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좀 함께
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눈물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은요? 네, 우리가 이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600평인데 예. 평당 500만 원만 잡아도 이게 30억이나 되는 아. 그 건축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주선희 교수님이 그 남편이 남기신 3억에다가 또 본인이 이렇게 해서 4억을 주셨고 그래서 이걸 모금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성탄 전하고 이번 부활주일 전에 공문을 한 교회 예장 통합측 교단만 한 만 장을 해서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분은 너무 마음에 이걸 받고서는 감동이 와가지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는 약하고 하니까 당신이 노동품을 팔아가지고 보내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지원이 오는 그 지원금 이때 아니면 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장애자 교회에서 글로 안 쓰고 또 일로 보내시는 분도 네. 계시고 제일 마음이 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꽤 많이 후원하세요. 그런데 예. 그 은퇴하신 분들 중에 몸도 지금 못 쓰시고 병원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요. 후원금을 해서 보내셔요. 정말 좋은 일 한다고. 귀한 일 한다고. 저는 이제 안식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그 IMF가 왔을 때 네. 오히려 헌금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고 뭐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은 이번에도 더 넘치게 주실 것이다. 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분명 이건 필요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네. 분명 주실 거라고 믿는데 많은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그래서 네. 만 원씩 해서라도 우리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주의 종들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해외 나가서 정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온 생을 바친 그 여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네. 후원해 주시는 이런 큰 축복이 네. 우리 한국교회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업 시간에는 새빛자매회 김화자 목사 그리고 김영자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뒤 중부지방은 낮부터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5일과 1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도는 1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성장해온 CTS가 다음 주 한 주간을 CTS 위크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네, CT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